내가 유동규, 유동규가 내 측근이면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가? 이 말, 저희가 꼽은 5위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어제 열린민주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친문 핵심 지지층에게 러브콜을 보낸 건 아니냐, 어제 저희가 이 얘기를 전해드렸었습니다. 이 지사가 그런데 해당 방송에서 꽤 수위 높은 발언들을 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들어볼 텐데요. 이재명 지사는 검찰 수사의 느낌이 좋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곽상도를 먼저 압수수색을 하든지 네, 그렇죠. 잡든지 윤석열 아버지도 있고 뭐 지금 박영수도 있고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놔두고 뜬금없이 여기를 다는 게 조금 이제 느낌은 안 좋은데 고통은 받더라도 결국 사표에 비정하더라. 그러니까 수없이 당했으니까요. 네. 이제 포연이 막 생기고 폭탄 날라오면서 제가 좀 신나요. 어렸을 때 공장 다닐 때 이 화학 냄새 맡으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호연 이런 냄새 아주 아주 흥분시키는가 봐요. 아, 좀 그런 게 있어요. 저기 눈앞에 딱 뚜렷하게 보이니까 네. 막 의지가 막 생기는 거죠. 사실 좀 즐거운 게 있어요. 그런 얘기를 기회로 만든 게 진짜 실력이죠. 범여권 열린민주당 TV에 나와서 꽤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느껴지는 분위기는. 근데 이 지사가 얘기한 것 중에 조금 검찰 수사에 대한 느낌은 좋지 않은데 고통받더라도 결국은 사필 규정이다. 뭐 사실 즐거운 것도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진짜 실력이다. 뭐 그러면 느낌이 안 좋다는 거는 사실 그냥 앞에 그냥 복선을 깔았던 이 지사의 발언이었네요. 우선 그 수사가 기회가 될 거다. 이거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대장동 사업이라는 거는 5,503억 원의 그 민간 수익을 공공에서 환수한 당군 이래 그 최대의 그 공공 이익 환수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그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질 거다 이런 이제 희망을 우선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런데 검찰이 수사하는 지금 방향을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이 지사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돈 오고 간 게 그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뇌물 부분부터 먼저 수사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배임 쪽을 수사하는 게 이 지사 입장에서 맞아 보이는데 왜 이 뇌물 부분을 놔두고 배임 먼저 수사를 해가지고 유동규 전 그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해서 그것도 배임 뇌물 같이 해서 그렇게 되면 본인한테 직접 그 수사의 칼날이 오고 아하. 왜 나한테 그 이런 비판을 받을 이런 그 토대를 만들어 줬느냐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해하는 거고 또 하필이면 이 시점이 청와대에서 엄중이라는 발언이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네. 검찰의 엄중 수사를 하는 게 과연 어디로 가는 거냐. 제가 지난주에 아마 이재명 지사에게는 개와 늑대의 시간이 될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라는 군과 이재명이라는 그 군대가 치열하게 붙어서 다 기진맥진하는데 저쪽에서 한 1년에 굉장히 대군이 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나를 구해주는 지원군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윤석열 그 후보를 지원하는 지원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둘 다 잡으려는 군일 수도 있지 예. 않습니까? 아직은 그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사가 기회가 될 거라는 건 아니야. 분명히 윤석열을 잡고 나는 도우려는 지원군일 거야. 스스로에게 아마 다짐하고 여권에 보내는 메시지다 뭐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이도원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검찰 수사가 뭔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뇌물수수 혐의보다 배임 쪽에 무게가 실리니까 본인도 지금 직간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수사는 배임 뇌물을 다 수사를 해야 되겠고 유동규 씨도 그래서 둘 다 배임과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그 청구돼서 발부됐는데 아마도 그 이 지사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곽상도 그 의원이라든지 예. 뭐 김만배 씨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정회계선이 이런 분들을 먼저 수사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정책 결정을 그 따져보고 이 부분은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당시 정책 결정상 불가피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주기를 아마 기대했을 텐데 곧바로 그 성남시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그 정책 결정 부분으로 칼이 훅 들어오니까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측근설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개인적 친분은 없으신가요? 개인적 친분 같은 거를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윤석열 시청에도 받아주지도 않고
유동규 본부장한테 가라. 그 본부장한테 가면은 절대 피해 안 가게 해준다. 당신들이 책임지자니까. 내 말이 시장 말이다. 내 말이 이재명이 말이니까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것도 이제 일종의 트랩인데 측근의 개념이 뭐냐 도대체. 그런데 나중에 관광공사 사장하다가 때려치고 나가버렸어요. 가버리고 캠프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측근이라고 할 수 있냐. 윤석열 씨가 뭐 측근 어쩌고 하면서 이제 이 지사님이 결재권자고 하시기 때문에 무관할 수가 없다. 이거 딱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자기는 그럼 대통령 측근이야? 물론 뭐 유튜브 방송이니까 조금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김 의원님. 이거를 김경진 의원님께 질문 드린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내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내 측근이면 윤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냐? 이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가 법리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범한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동규 본부장이 이렇게 이익을 몰아주는 이 규정을 만들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걸 지시했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했느냐 이게 지금 포인트거든요. 예. 측근이 아니냐는 전혀 포인트가 아닙니다. 지금 말을 돌려가는 대목이고 그다음에 굳이 이제 자 저기 말장난하는데 끼어 들어가서 참전을 해보면 예. 아니 본인이 성남시장 2010년도에 되고 나서 직후에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시켰지 않습니까? 14년도에 성남시장 2기 당선되고 나서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겸 사장 직무대리 시켰고 요건 대장동에 대해서 사실상 실권을 다 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지사 2018년도에 당선되고 나서 경기도관광공사 사장 시켰고 그다음에 이 유동규 씨가 예. 이재명 지사 재판받을 때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응원해가지고 성남시의회에서 그 부분 추궁도 받고 이랬지 않습니까? 저 정도 상황인데 측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말장난 아닐까요? 그냥 그 정도 얘기 드리고요. 윤석열 전 총장 대통령의 측근이냐? 별 상관도 없는 얘기긴 한데 처음에 아마 서울중앙지검장 임명할 때나 또는 검찰총장 임명할 때까지만 해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내 측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임명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일을 시켜놓고 보니까 이런 측근이라든지 정실이라든지 또는 청와대에서 바라는 바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헌법기관에서 어떻게 일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고 시스템과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걸 보고 결국은 문 대통령이나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근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핵심은 측근이냐 측근 아니냐 이건 핵심은 아닌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 구속요건 배임죄의 구속요건의 공범이냐 공범이 아니냐 이 부분이 핵심인 거죠. 바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측근이라는 게 지금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그 측근이다 아니다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측근론이 나오는 이유는 저는 이제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 책임을 공유시키는 그런 일종의 프레임을 구성하기 위해서 측근이라는 어떤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런 식으로 임명한 부분에 예컨대 부분이 측근으로 규정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도 측근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 논리라 그러면 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급격하게 이제 서울지검장으로 승진시켜가지고 앉혔죠. 거기다가 몇 단계 뛰어가지고 검찰총장 시켰죠. 그렇게 본다면 뭐 임명한 거는 부분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 얘기는 거죠. 우리가 측근이라고 한다면 어떤 고난도 같이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있어서 이 작년에 뭐 영화 산업 같은데 지원 안 해주니까 그냥 탈퇴해버리고 어디로 가버렸다. 이게 측근이냐?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측근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프레임 전쟁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 이 전 본부장에게 뭔가 특혜를 지시했느냐 아니면 금전적 혜택을 받았느냐 이 증거를 가져오고서 측근이다 아니다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보수 야권을 도둑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도둑들로부터 뺏어오는 설계를 한 거예요. 그 나머지를 먹는 도둑 내부의 분배 설계, 도둑 설계는 자기들이 한 거지. 수류탄을 자기 편한테 던져. 네. 그리고 우겨. 네, 저 술탄 맞은 놈이 이재명이다. 제가 보면 이게 막 던지는 거고. 아니, 지들이
공공개발 막았고 뇌물 받고 이재명이 한다는 거 막 의회시켜가지고 몇 년 동안 저지하고 그래도 민간 합작 투자 한다는 게 적절한다고 못하게 생 난리를 쳤는데 그리고 나중에 돈을 먹은 것도 지들인데 어떻게 저보고 왜 공공개발 하느냐. 그래서 지들이라고 하면 국민의힘. 예. 어제 화면들을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소국장님. 네. 아, 도둑 설계는 자기들이 한 거지. 오늘 이런 비슷한 비유를 이재명 캠프에서 하길 불 다 꺼놨더니 왜 이렇게 물 많이 썼냐고 한다. 아, 이런 지적이 왔다. 잘한 일이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재명 지사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 이번 사안 자체를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 프레임 자체를 과연 이 지사 측에서 잘 잡았나 하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사건의 핵심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재명 지사 스스로 얘기를 했듯이 이 전체적인 설계를 내가 했다. 그리고 실무적인 것을 유동규 본부장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 얘기에서의 도둑이라는 저 부분 민간 그리고 국민의힘 쪽을 도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적인 프레임상에서 국민의힘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보면요. 예. 곽상도 의원이나 박영수 전 특검이나 권순일 전 대법관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기보다는 법조 쪽입니다. 법조. 곽상도 의원도 어쨌든 당시에 이 민정수석 지내고 나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있던 이럴 때고 2016년에 돼서야 이제 국회의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걸 상대의 어떤 프레임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쪽에 박근혜 정부에서 주로 일했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인가. 오히려 이 김만배 대주주를 중심으로 한 법조의 유력 인사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전체적인 어쨌든 이러한 이 설계가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의 그 엄청난 배당의 수익과 분양 수익 그 엄청난 그 부분이 왜 발생을 했고 그 부분에서 왜 공공이 훨씬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소가 안 됐는가.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네. 이재명 지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러한 이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프레임은 저는 좀 너무 이 정치적인 관점으로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프레임이고 설득력 면에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설득력이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권은 물론이고 일부 여권에서도 거센 압박을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죠. 그런데 이제 여권 지도부도 정권 재창출을 위한 철통 방어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민주정부 4기를 세우겠다는 거지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낙연이 1등 했으면 이낙연을 미는 거죠. 추미애가 1등 했으면 추미애를 미는 거고 정권 유지를 하자. 이 그룹 속에서 1등이 누가 나왔냐 봤더니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는 거지.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5,503억의 개발 이익을 환수를 했는데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환수된 개발 이익 총액 1,768억 원의 3배가 많은 금액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설계했다면 왜 전부 국힘 쪽 인사들에게 돈이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국힘당은 설계자니 뭐니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심하고 추잡스럽습니다. 이제 당 지도부도 본격 나선 것 같은데 뭐 일단 정봉주 전 의원의 말은 그렇다 치더라도 화면으로만 일단 보더라도 5천억 이상의 공동환수를 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송 대표의 발언을 이도훈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당대표지 않습니까? 당대표는 기본적으로 뭐 당내 1위 주자를 뭐 옹호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 경선 과정에서 특히 이낙연 그 후보 측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 송 대표가 너무 좀 이재명 지사한테 편들어주는 거 아닌가? 그런 약간의 그 불만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 현재 뭐 압도적인 1위를 그 과반수가 넘는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만 아, 지도부 그리고 당내에서 50명이 넘는 의원들 그리고 이해찬 그 전 대표를 그 포함한 그 저 진보 진영의 아, 뭐 그 유력 인사들 아, 그리고 뭐 이전에 뭐 낙곰수 멤버들이라고 할까요? 어떤 스피커들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이재명 지사 캠프에 와 있거나 외곽에서 이 지사를 돕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일단은 아, 많은 세력을 얻고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 이재명 지사와 문 대통령 아, 그리고 이재명 지사 캠프와 청와대의 관계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 이 지사의 그 대장동과 관련한 일반적인 밀어붙이기 아까 왜 그 배임을 수사하냐 뇌물을 수사
뇌물을 수사해야지 국힘 게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배임을 수사하니까 이재명 게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여기에 대해서 일단 그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 어차피 뭐 후보가 되면 문재인 정권하고는 차별을 해야 되는데, 이참에 그 청와대와 문 대통령하고 조금 거리를 두고 나의 길을 가자. 이럴 것인지. 그래도 아직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 안팎은 되니까, 그래도 그 나중에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문 대통령 지지를 좀 더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의 기로 시점에 와 있는데, 보통 이전에 보면 후보로 확정된 뒤에는 대통령과 각을 세웁니다.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후보가 됐을 때 거의 여권을 장악했을 때인데, 지금 예. 이재명 지사가 그럴 정도로 여권을 장악했나? 이거는 아직은 조금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예.